어떻게 16일 날 언니들 얘기하면 내가 다 부어버리고 갈게. 어차피 남은 일, 여보 정신 차려. 우리가 막걸리 존나게 퍼먹고 와서 서로 싸우고 지랄도. 아우, 어떤 일로 용기가 다 왔냐. 아, 이 딱 보면 나 맘에 들어? 저것도 씨발 가려쳐먹네. 나도 솔직히 우리 엄마가 집 나올 때는 상한 거 먹지 마라 그랬어. 저 언니 조금 상한 거 같아. I am sorry. 여기 서비스야. 진짜야. 제가요, 동촌 서커스 아시는 분 있어요? 어르신들은 다 알죠? 동촌 서커스. 제가 동촌 서커스 18살 때 거기에서 제가 공연을 했어요. 예. 동촌 서커스 그거 줄타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? 아, 쬐깐한 게 거기를 딱 꼭대기 올라갔는데 밑에 보니까 진짜 아찔해. 그래갖고 나 못 된다고 내려달라니까 있죠? 단장이 너 할 때까지 이틀이고 3일이고 안 내려보내줬어. 그래갖고 뭐 매달려갖고 내가 1틀 있었어, 2틀. 진짜야. 대단하죠? 이런 데 박수 한번 줘봐요. 그래갖고 나 그때 이제 하려고 폼을 딱 잡았어요. 딱 줄을 내가 타려고 폼을 딱 잡았는데 줄을 딱 이 옛날에는 그 줄이 있죠? 동그란 거 두 개 있어요. 거기 쎄. 그걸 딱 잡고 이걸 심을 주래. 아이고 이 심이 쭉 빠져갖고 한쪽 손은 놓쳤어. 이거 놓치면 이제 죽는 걸 밑에 보니까 까마득해. 진짜 까마득해. 그래갖고 눈 딱 감고 그냥 떨어졌어. 떨어졌는데 그 그물망이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두 번 다시 내가 내일부터 꼭 할게. 단장님, 그때는 단장님이라고 그래요. 내일 진짜 할 테니까 하루만 재워주세요. 그래갖고 밤에 도망갔다니까. 도망가갖고 부산으로 도망갔어. 부산으로 가갖고 거기 이제 무슨 나이트클럽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거기 가갖고 이제 조금 웃기게 된다고 한번 그랬더니 어린애랑 미성년자가 안 받아줬다고 그게. 그래갖고 유랑극장에 딱 왔어. 서현춘, 배상룡 선배님들, 이기동 선배님들 딱 가갖고 나도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기동 씨가 있잖아. 아야 저거 좀 쓸만한 것 같다. 그냥 한번 들고 댕겨보자. 거기 가갖고 이제 뭐 했냐면요, 불효자 나옵니다. 이제 막 끝나는 그런 요런 걸 내가 했어요.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커왔는데 옛날에 가루치약 아시는 분 있어요? 가루치약 알아요 몰라요? 가루치약 몰라요? 어르신들 몰라요? 가루치약 이기동 선배님이 나만 맨날 신부름 시켜. 아침에 일어나면 가루치약 퍼러 가야 돼. 한참 멀어. 가루치약을 딱 요렇게 퍼갖고 거기 가는데 바람이 휙 불었어.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. 얼마나 슬길라. 그래갖고 또 가서 퍼갖고 딱 조심스럽게 딱 가갖고 갖다 주면 뒷방문에 내가 내는 거야. 왜 때렸는지 알아? 늦게 왔다고. 뭐하고 인제 왔느냐고. 내가 그렇게 서름 받고 지금까지 커왔어요. 그리고 이 서름이 나는 게 지금부터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어느 정도 스타가 조금 되니까 밑에 이렇게 좀 잘 못되는 사람들을 내가 보담아주고 이래야 되겠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런 뭐든지 기술은 배울 때 많이 맞고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죠. 맞죠? 맞아요 틀려요? 언니 기술자요? 뭔 기술이요?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노래 한곡 할게요.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정가정 행복하라고 품바 각설이는 나와서 품바 타령을 해야 돼. 그죠? 자 각설이 타령 달아놓고 박수 한번 가자.
누구도 먹는 거야. 아이고, 씨발. 아니, 씨발, 여기 있는 가시나는 원래 쪼였어, 씨발. 아니, 처음에 뭔 느낌이 오는 것 같더니, 씨발. 맘만 보고, 씨발, 토끼네. 아이고, 아니, 내 스타일 같으잖아. 아우, 여기서 하나 추출라고 했더니, 씨발. 나도 솔직히 그래. 아이고. 형, 너는 좋고 따진 말. 아우, 씨발. 돈 벌어서 나도 저거 언제 사먹냐? 그거 맛있냐? 먹어봐야 맛을 아냐? 근데 너 씨, 존 많은 거 그 잔 때문에 밥만 하고 지랄이냐? 야, 나도 먹을 만큼 먹었어. 내가 이렇게 쬐깔아도 진짜야, 딴 데는 모르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끝내준다. 진짜, 저기, 여보, 저기, 형 거 마음에 드냐? 써보니까 괜찮아? 별 볼 일 없으면, 그렇지. 내 거 갖다 써봐. 내 거 샘플 한번 보여줄게. 여보, 여보, 가만 있어. 어디 갔냐? 씨발, 이거 찾아야 되는데. 여보, 이거 샘플 한번 봐봐. 하나, 둘, 셋. 여보, 이거 있잖아. 이건 샘플이야. 야, 너는 좀 커야 되냐? 씨발, 이래네. 그럼 둘레가 58cm 돼야 되냐? 아우, 너무 깊은 게보다. 형, 너는 갖다 써라. 나는 솔직히 둘 다 먹는다. 나도 솔직히 가려먹고, 우리 엄마가 집 나올 때는, 진짜, 야, 아이고, 여기 애기들 있는지 모르겠다. 아이고, 니들, 큰일 났다. 니들 웃으면은, 니들 엄마가 잘못된 거다, 예? 이 시간은 니들 시간이 아니오. 제발, 저기, 아빠, 얘들 용돈 좀 줘갖고, 저 바닷가서 저 폭조 좀 쏘게 해. 여기 지금 내 시간은, 조금 야한 시간이야, 야한 거. 니들 교육적으로 배울 게 하나도 없다. 너 몇 학년이냐? 내가 너한테 간다고 그래도 네 친구로 생각하지 마라, 이. 알았지? 몇 학년? 2학년이면, 야, 딱 그래도 공부 잘 해갔다, 그지? 공부 잘 하냐? 그러면, 구구단 조금 했잖아? 못해? 구구단 요까지는 알지? 3, 6? 몰라. 아이씨, 너 반말하네. 몰라. 아이씨, 내가 쬐깔나가 제 친구로 보이는지. 그럼 너는 몇 학년이냐? 어? 4학년이면 구구단 할 줄 알지? 어? 3, 6? 뭐라고? 3, 6? 너, 선생이 구구단 안 가르쳐 주대? 3, 6? 야, 아따, 한참 계산해야 되네. 아유, 내가 미안하다. 너한테 물어보는 게. 그쪽 동네는 구구 선생이 없냐? 구구 선생이 없어? 아, 그래. 내가 물어보는 게 잘못이지. 아이고,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맹글해 드리겠습니다. 나는 다른 거 없어요. 지금 이 갓설리 타령은 그냥 맛배기로 가정. 그래서 이쪽 동네 고래불 우리 해숙장 또 이 전 주민 여러분들이 또 동네가 또 저쪽 마을도 있대.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절을 보러 이렇게 왔다니 얼마나 고맙고, 또 이쪽에 우리 이장님이 또 절을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동네 어르신들 방송에서 너무 고맙습니다. 형님 서비스 줄게. 땡큐. 이게 서비스가 저 그냥 저, 아이고, 이 가시는 되게 좋아하는구나. 너 이 동네 사냐?